이번 시간에는 프레이즈 패드를 이용하여 패턴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시퀀서는 건반 연주와 노브의 조작을 녹음해서 반복 재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마디부터 최대 8마디까지 늘려서 녹음을 할수 있고요. 8트랙으로 나눠서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턴 시퀀서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데요. 이 화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화면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반에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 패턴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패턴이라고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프리셋과 유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셋 패턴은 원래 악기에 들어있는 패턴이고요. 32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유저 패턴은 자기가 만든 패턴을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인데요. 128개까지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프리셋 패턴에서 하나 골라서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번호에 커서를 놓고 다이얼을 돌리셔도 되고요. 여기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패턴 리스트 화면이 나타나서 패턴을 한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턴 번호가 바뀌면서 패드 부분의 색깔의 위치도 바뀌게 되는데요. 내가 선택한 패드가 하얗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이 음악에 들어있는 트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색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아무것도 녹음되어 있지 않은 트랙입니다. 패턴을 틀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재생이 됩니다. 구성이 꽉찬 음악이 나오죠. 플레이를 했을 때 기본 설정은 패턴 하나에 들어있는 여러 트랙이 한 번에 모두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음악의 소스들을 하나씩 혹은 두세 개 이렇게 골라서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합체되어 있는 음악을 트랙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은 굉장히 큰 공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능력을 키우시면 자신의 음악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음악 소스들을 섞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좀더 음악을 만드는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한 트랙 한 트랙 다 들어보시면서 합체시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분석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트랙을 하나씩 들어보는 방법은 다른 트랙을 뮤트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뮤트 버튼이 있는데요. 뮤트 버튼을 눌러서 점등이 되면 내가 듣고 싶은 트랙을 빼놓고 다 눌러서 깜빡깜빡하게 만든 다음에 재생을 시키면 됩니다. 패턴들의 기본 리듬 뼈대는 각 패턴의 8번 트랙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에 어떤 리듬이 사용됐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8번 트랙만 빼놓고 깜빡깜빡하게 만들어서 뮤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리듬만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서는 네 마디 중 어느 부분이 플레이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뮤트 버튼을 꺼도 뮤트 설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뮤트를 풀어주시려면 다시 뮤트 버튼을 눌러서 깜빡이고 있는 패드를 누르시면 뮤트가 해제됩니다. 그럼 4번 트랙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듣고 싶은 트랙만 빼고 다 깜빡거리고 있으면 됩니다. 건반 패턴이 하나 녹음이 되어 있네요. 이 음악 패턴이 4마디짜리인데요. 음악이 끊기지 않고 재생이 계속되게 하려면 루프 버튼이 눌러져 있어야 합니다. 루프는 구간 반복을 재생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음악이 4마디짜리 패턴이기 때문에 이 4마디가 구간으로 인식이 되면서 루프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재생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 4번 트랙과 다른 트랙을 섞어서 틀 수도 있습니다.
지금 4번 트랙만 나오고 있는데요. 3번 트랙의 뮤트를 풀어주시면 3번과 4번 트랙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또 8번 트랙을 풀어주시면 3개의 트랙이 같이 나오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다 나오게 하려면 깜빡이는 패드를 다 멈춰서 뮤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템포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템포 버튼을 눌러서 다이얼을 돌리면 빠르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빠르기를 탭 버튼으로 몇 번 눌러주시면 템포가 변경이 됩니다. 또 믹서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 믹서 화면이 뜨는데요. 각 트랙에 볼륨을 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음색을 좌우로 보내는 패닝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면 오른쪽 위에 네모가 8개 있습니다. 패드를 눌러서 트랙을 변경할 때마다 네모의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화면에 트랙 숫자도 바뀌게 됩니다. 프리셋 패턴에서 바꿔준 설정들을 따로 유저 패턴에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장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 편 프레이즈 패드 사용법 3 패턴 시퀀서 녹음하고 저장하기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